나라 옛 이야기.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옛날에 신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던 임금님은 어질고 덕이 높아서 백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어요. 그런데 임금님에게는 남모르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답니다. 바로 귀였어요. 원래 임금님 귀는 여느 사람처럼 보기 좋게 작고 앙증맞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커져버린 거예요. 그날 아침 거울을 보다가 임금님은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임금님의 귀가 글쎄 머리털을 비집고 올라 두뺨쯤 위로 쫑긋 솟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영락없이 당나귀 귀였답니다. 아이고, 아이고. 임금님은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왜 내가 이런 벌을 받아야 하지? 백성들을 못살게 군 적도 없는데 영차, 영차 귀를 잡아누린 적도 없잖아. 그래, 단 한 번도 없었어. 혹시 내 귀가 계속 자라나면 어떡하지? 내 키만큼 자라고 나중에는 지붕까지 뚫을 정도로 자란다면. 다행히 귀는 더 이상 자라지 않았지만 임금님은 너무 속이 상해서 날마다 거울을 보며 엉엉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임금님은 신하들 앞에 얼굴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임금님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신하들은 쑥덕거리기 시작했지요. 우리 임금님이 어디 아프신 게 아닐까? 백성들 사이에서도 좋지 않은 소문이 돌았어요. 임금님이 병으로 누우셨대. 호시탐탐 쳐들어올 기회를 엿보던 이웃나라에서 군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나쁜 소문도 나라 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임금님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초조하고 화가 났습니다. 국리 끝에 임금님은 왕관 만드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궁궐로 불러들였어요. 신라에서 제일 솜씨 좋은 장인이 임금님 앞으로 불려왔지요. 새 왕관을 사흘 안에 만들 수 있겠느냐? 장인은 임금님 앞에 납작하게 꿇어 앉아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임금님? 사흘 밤낮을 밝혀서라도 세상에서 가장 멋진 왕관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내 머리 치수를 재거라. 장인은 임금님의 왕관을 제 손으로 짓게 된 것이 무척 자랑스럽고 기뻤습니다. 하늘로 가지를 쭉쭉 뻗은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처럼 멋진 금관을 만들어야지. 장인은 이렇게 마음먹었어요. 또 귀 아래로는 금주를 찰랑찰랑 늘어뜨리고 비치빛 옥으로 장식을 하는 거야. 아,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만으로도 흐뭇해서 장인은 저도 모르게 해벌쭉 웃었습니다. 장인은 조심조심 임금님의 머리 치수를 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말았답니다. 귀가 당나귀 귀. 임금님이 매서운 눈으로 장인을 노려보았어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혹 내 귀가 당나귀 귀라고 소문이라도 나면 그때는 네가 입을 놀린 줄 알더니 그리 알아라. 알겠느냐? 예, 예. 장인은 바들바들 떨면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사흘 뒤
장인은 귀둘레가 넉넉하고 위로 길쭉한 왕관을 만들어서 임금님께 바쳤어요. 왕관은 임금님의 못생긴 당나귀 귀를 감추기엔 안성맞춤이었답니다. 수고했다. 내 너에게 큰 상을 내리마. 그러고는 장인에게 다시 한번 다짐을 받아두었어요. 내 귀가 당나귀 귀라는 것은 이 나라에서 너와 나밖에 모르는 비밀이다. 알겠느냐? 장인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거듭 맹세했습니다. 임금님은 밤이나 낮이나 그 커다란 왕관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물론 신하들조차 임금님 귀가 당나귀기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답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목소리를 높여 임금님을 칭송했어요. 우리 임금님이 새 왕관을 쓰셨어. 전에 쓰시던 것보다 몇 갑절은 높은 것 같아. 암, 임금님의 덕이 높아지셨으니 왕관도 높은 걸 쓰셔야지.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왕관을 만든 장인은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임금님은 당나귀 귀를 가졌기 때문에 밤낮 없이 그렇게 높은 왕관을 쓰시는 거라고. 장인은 일을 하다 말고 길을 걷다 말고 배를 움켜잡으면서 웃음을 터뜨리곤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실성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하자 장인은 함부로 웃을 수도 없었답니다. 장인은 점점 웃음을 잃고 마을까지 잃어갔어요. 결국 장인은 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날이 갈수록 몸이 여여갔어요.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장인의 병은 낫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장인은 자기 병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라고 속 시원히 내뱉기만 하면 곧 나을 병이라는 걸 말이에요. 어느 날 장인은 마음이 답답해서 대나무 숲으로 바람을 쐬러 나갔습니다.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장인은 땅에 구멍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구멍에 입을 대고 이렇게 외쳤지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그 말 한마디로 장인의 가슴속에 맺혔던 응어리는 쑥 풀렸습니다. 시원하다. 시원해. 장인은 그 소리가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흙을 덮고 발로 꼭꼭 밟아 묻어놓았어요.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장인은 그 후 병이 나아 명랑한 날을 보내다가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듬해 봄이 돌아왔어요. 아가씨들은 바구니를 들고 대나무 숲으로 몰려와 죽순을 뜯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살살 부는 바람에 댄잎들이 살랑살랑 한들거리는 틈으로 아주 이상한 노랫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장인이 땅속에 묻어놓은 소리가 대나무 뿌리를 타고 올라와 잎사귀에서 울리고 있는 것이었죠. 아가씨들은 깔깔거리면서 이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노래는 나라 안에 금세 퍼졌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 궁궐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님, 해괴한 소문이 들립니다. 해괴한 소문이라니? 자, 대나무 숲에서 들리는 소리인데 임금님 귀가 글쎄
당나귀 귀라고. 으신! 당장 가서 대나무를 몽땅 베어버려라! 임금님의 명령으로 대나무는 하나도 남김없이 베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산수유 나무가 심어졌답니다. 다음해 숲에 산수유 나무마다 빨갛게 열매가 달렸어요. 아가씨들은 산수유 열매를 따러 바구니를 들고 숲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에 산수유 잎들이 흔들리자 그 틈으로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아가씨들은 또다시 이 노래를 배워서 헛들였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하지만 임금님은 이번엔 산수유 나무를 베어버리라는 말은 하지 않았답니다. 뿐만 아니라 꼭꼭 감춰두었던 그 커다란 당나귀 귀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모두 다 알고 있는 걸 굳이 감출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이제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